안녕하세요. 아징이에요. 쌀쌀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김치찌개 만들어 볼게요. 오늘은 재료 준비할 거 양파밖에 없어요. 양파 한 개, 채채채채 이렇게 해면 끝입니다. 자, 그럼 냄비에 익은 김치를 가위로 쫑쫑쫑쫑 한 1, 2cm로 잘라서 2컵 정도 넣고 중불 올려주고요. 이게 포인트, 참치캔을 있는 기름을 넣어주세요. 다른 기름 사용하지 않고 참치캔 기름 넣고 양파 넣어주고 설탕 한 큰술, 마늘 반 큰술 넣고 볶을 거예요. 참치기름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게 식물성 그림이라서 좋은 거래요. 그리고 저렇게 넣어야 훨씬 비린 맛이 없다는 거. 설탕 한 큰술, 마늘 반 큰술 강불에서 4분 동안 볶아주고 이런 색깔이 되면 딱 된 거예요. 김치가 숨이 죽었죠? 자, 이러면 여기에 물을 400ml 넣어주세요. 그리고 아까 기름 뺀 참치 여기서 넣고 같이 끓일게요. 연두 한 큰술 넣고 고춧가루는 한 작은술,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어도 괜찮아요. 아니면 청양고추도 좋고요. 그리고 여기서 살짝 섞었다가 이제 강불에서 5분 동안 보글보글 끓일게요. 이미 김치를 볶았기 때문에 맛은 다 우러나왔어요. 여기서는 이렇게 끓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5분 동안 끓이면 이런 느낌. 간을 보시고 소금이나 후추 또는 청양고추, 대파 추가하셔도 좋아요. 저는 이렇게만 먹었는데도 제 입에 딱 맞고 좋았어요.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지금까지 맛쟁이였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